저는 이제 그림을 볼 때 되게 오묘한 것들이 겹쳐 보인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판판한 속의 깊이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읽히는 것 사이에 보이는 것 그리고 뭐 재빠르게 저한테 첫인상으로 다가오는 것과 찬찬히 이제 보다 보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의 틈을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린 어떤 섣부른 판단이나 이런 거를 지연시켜보고 그런 도구로 그림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활기차 보이면서도 헛헛하고 좀 뭔가 으스스하면서도 뭐랄까 애틋한 느낌이 드는 도시 풍경을 좀 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활력과 압박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풍경을 좀 이미지를 왜곡하고 그거를 물감과 그 물질의 물성을 이용해서 쌓아가면서 오히려 일상의 무게를 덜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면에서는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게 교각의 다리, 옥상 밑에 아파트, 그 다음에 텅 빈 주차장.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어떤 사람들이 막 녹아있는 곳이면서도 북적북적하고 그런 곳이면서도 텅 비어있는 그런 느낌이 공존하는 곳인데요. 그런 공간을 보면 되게 양가적인 기분이 들거든요. 개인의 기억이나 사회적 추억이 좀 녹아있는 그런 것 같이 느껴지면서도 현실의 흐름에 합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압박감을 주기도 하는 그런 공간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이제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풍경 속에 보이는 이미지들이 팽팽하고 쫀쫀하게 균형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풍경을 보면서 멍을 때리고 생각의 여지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소재를 그리면서 수행하듯이 일상에 대한 무게를 내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경과 이제 뭐 전경만 이제 구분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림이라는 게 안에 형상을 넣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 자체로 물질과 표면을 가진 거잖아요. 물감의 어떤 두께감 혹은 물질의 다양한 느낌 그리고 어떤 세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교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들은 원래 더 앞에 있는 건데 뒤에 보이기도 하고 혹은 같은 대상인데도 어떤 빛에 따라서 질감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새끼리 부딪혀서 어떤 떨림을 발생하기도 하고 일종의 캔버스 안의 어떤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즉각적으로 이제 빠져들게 하는 것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일상을 이제 걸어다니다가 마주했던 풍경들을 찍을 때 제가 느꼈던 느낌 그대로 담기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이제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작업 전에 이제 이미지를 편집을 하죠. 제가 이제 생각했던 어떤 팽팽하고 긴장감이 좀 들었던 느낌으로.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 원래 원본 이미지 어떤 자투리 부분들이 잘려나가게 되는데 그 어떤 잘려나가는 어떤 이미지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잃어버리거나 원본에서 이제 멀어져간 어떤 걸 뭔가를 음유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생면으로 활용해서 전시장의 어떤 설치의 요소로 넣는다면 또 캔버스 내부와 외부의 어떤 또 긴장감을 만들 수 있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전시장 안에 그냥 풍경화가 있다면 또 그 안에 이건 풍경화구나라고 또 빠져들 수 있을 텐데 또 바깥에 프레임 외부에 어떤 생면이 있다면 또 그 안에서의 어떤 형태적인 어떤 만약에 외부 프레임이 좀 왜곡돼 있다 그러면 이게 좀 뒤틀려 보이기도 하고 캔버스 안에 이제 긴장감만큼 전시장과 그림 사이의 관계에서의 긴장감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크롭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풍경을 볼 때 거의 즉각적으로 이제 다가오고요. 최대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비슷하게 어쨌든 사진 이미지를 가공을 하지만 그건 그대로 이제 전달되진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림 그릴 때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나가면서 그림하고 대화하듯이 좀 보면서 물질을 좀 다양하게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물감의 두께감으로 어떤 차이를 줄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어떤 데는 막 비비고 어떤 데는 더 쌓아서 그리고 어떤 데는 입으로 레이어를 쌓고
그런 것들에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이제 걸어 다니다가 이제 봤을 때, 아, 이런 느낌이구나. 어떤 이게 프레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건 어떤 조형적인 어떤 요소로 보이겠구나. 그거는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화면 안에서 어떻게 긴장감을 갖게 할 거냐. 이게 머릿속으로 바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오히려 고민이 많아요. 네. 그 공간과 공간이 만나거나 전경과 배경이 만났을 때 어떤 형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조형 요소들이 예를 들어 이런 각도로 어떤 형태가 됐을 때 되게 뭔가 뭐가 앞에 있고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 상태처럼 보이고 그런 것들은 갖고 오죠. 근데 화면 안에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긴 하죠. 일단은 지금 회화 작업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화면에 있던 작업들도 제가 아끼는 작업들이긴 하지만 그때는 조금 더 발상에 좀 중점을 뒀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진짜 손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더 집중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마치 진짜 수행하듯이 뭔가 생각을 비워낼 수 있는 과정도 되고 뭔가 의미를 정하지 않고 이제 그려봐야 아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화를 하면서 재밌는 게 그냥 순서를 정하고 도출되듯이 작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림을 보면서 이제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이제 저도 알게 돼 가는 게 있고 조금 더 이제 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좀 기술이라든지 뭐 붓질이나 물감을 다루는 것들도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